지금 말씀하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 문제도 조금 더 언급을 해보죠. 이제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으니까 두달 정도가 조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이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지금 아까 윤희석 대변인은 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징계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징계를 하는 기관이 윤리위원회고, 네. 윤리위원회가 이제 당내 사법부의 기능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우리 재판, 그 법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된 기준입니다. 선례가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이 재판에서 어떻게 뭐 양형이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전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전례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1년을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비위 의혹 이것 때문에 윤리위 회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징계가 된 결정적인 사유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결국 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만으로도 1년에 가까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다음에 동의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네. 통일했다라든지 정치인이 조상묘도 팔수 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네. 했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정도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이거보다 조금 더 더한 발언을 했다 한다 그러면 게다가 최고위원의 신분임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것이 미쳤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준해서 한 1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예상이고 네. 단순히 그냥 1년이라는 숫자는 1년 동안 받았다가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징계라는 말 안에도 훨씬 더더 깊은, 더 강도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분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문제가 된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지는 못하는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장윤선 네. 기자님 그런데 이 김기현 체제가 만약에 두 명의 최고위원이 징계가 돼서 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금 네. 문 대변인 얘기대로면 공석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투석이 생기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혹시 뭐 비대위로 가는 어떤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설이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두 명이 없더라도 그러면 네. 7인 체제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이게 있고요. 왜냐하면 또 비대위로 갈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분을 차라리 그냥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네. 보궐선거를 해서 두 명의 최고위원을 다시 넣어서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9인 체제로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는 방안이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태영호 최고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자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의 전쟁 선포 비슷하게 선언을 한 셈이에요. 물러서지 않겠다. 태영호 죽이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제가 취재한 수도권 3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진복 수석이 발언하는 것으로 나오면 딱 떨어지는 거지만 네. 그게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을 걸고 마치 공천 개입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팩트의 징검다리를 여러 번 걸쳐야 되긴 하지만 네. 이 사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태영호 최고 스스로 본인이 허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당내 논의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제 다음 주 이번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을 하기 때문에 이 예. 외교 사안이 너무 커서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 문제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 또 뉴스의 맥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용호 최고위원 말고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위원회 회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던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징계 반대 요구를 김기현 당대표와 황정근 윤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 경우 야당과 좌파 언론의 파상 공세가 뒤따른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열심히 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야당 및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은 내부 총질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자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2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상당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